예, 저는 저 회계 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예. 오늘 다들 처음 오셨습니까? 저기 뒤에 분도 처음 오시고 회계 원리 처음 하시겠네요, 그죠? 예. 오늘 첫 개강입니다. 예, 첫날인데 그럼 이제 회계 원리 모두 처음 하시네, 그죠?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회계 원리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혹시 메모지 있으면 조금 메모하시면 좋고. 너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회계 원리는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회계 원리 그 자체가. 자, 한번 보세요. 1월 1일에 우리가 이제 그죠? 영업을 시작하죠, 그죠? 시작해서 이게 12월 말에 끝나잖아, 그죠? 매년,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이제 결산을 합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그죠? 12월 말에 이제 결산을 하죠. 이제 이게 결산.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결산하죠? 우리 1년 후에 결산하잖아, 그죠? 매년 연말 정산합니다, 그죠? 그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뭐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틀려도 관계없고. 1년 동안, 그렇죠. 손익계산. 얼마 벌어들였는지, 그죠? 바로 손익계산해 보면. 손해봤는지, 이익봤는지, 그죠? 요 손익계산해 보는 거. 예? 이게 결산의 목적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죠? 1억. 예. 그런데 1년 후에 요 결산 때이 돈이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내가 시작할 때 이제 기초자본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2월 말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그죠? 요게 내 재산이잖아, 그죠? 재산. 요거 내 재산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1년 후에 얼마냐, 그죠? 요걸 우리가 재산 상태라 이랍니다. 요걸 우리 회계에서는 재무 상태다. 같은 말입니다. 재산 상태, 재무 상태. 같은 말이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죠? 그 1억이 뭘까요? 자본금, 그죠? 자본. 자, 보세요. 그럼 1억을 우리는 자본이다. 1억을 자산, 자본. 예. 이 자산 1억이고 자본이 1억인데 만약에 요 1억에 그죠? 만약에 부채가 내가 빌려온 돈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돈이 은행에서 내가 돈이 그죠? 내돈다 1억이 전부 내 돈이 아니고 빌려온 돈이 만약에 3천만 있다. 그죠? 그럼 요 자본은 얼마가 되죠? 7천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요 부채가 없다면은 요게 자본 되죠, 그죠? 그렇죠? 부채가 있으면은 이게 자본입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이 1억 속에는 부채가 3천 있으면은 요걸 뺀 차액을 우리가 자본이라 이랍니다. 그 여기서 우리는 식을 세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세 가지. 요 1억에서 요거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죠? 1억에서 요거 빼면은 요거 되죠. 또 1억은 요거 두개 더한 거하고 같아지잖아, 그죠? 그 이제 말로서 하면은 보세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죠? 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또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이거 되죠, 그죠?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이다. 요 개념, 예. 먼저 우리가, 예, 요 자산과 자본의 개념을 조금 첫 시간입니다, 그죠? 일단 요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산과 자본의 차이점. 요게 부채가 없다면은 자산과 자본은 같아지지만은 부채가 있으면은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걸 우리는 자본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 돈이, 그죠? 요 자산 1억이 12월 말에 얼마가 돼 있는지, 그죠?
내가 부채가 3천만 원 있었는데 이게 1년 후에 얼마가 돼 있는지, 그죠? 그러고 나면은 자본이 7천만 원짜리가 얼마가 돼 있는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재산 상태, 재무 상태라 이랍니다.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결산을 하는데, 요 결산하는 목적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또는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 손익 계산을 해보고, 또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1억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다, 그죠? 요거 알아보는 것이 회계 원리입니다. 예. 회계 원리는, 그러면은 요 재무 상태와 손익 계산에서는 그랬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요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와 그 자본의 상태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상태. 요거 관계는 자산은,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또는 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뭐 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같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그죠? 그럼 손익 계산에서, 요 손익 계산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우리는 회계에서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 알겠죠? 수익. 예. 만해 보세요. 물건을 내가 100원에 사왔다가 요걸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수익이 얼마 생겼죠? 55입니까? 예.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죠, 그죠? 팔았을 때요 남은 돈이 50원 남았죠? 요 50원 남은 요 돈을 우리는 순수한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그럼 요 150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잖아. 총액 수익이라 이라고. 요 100원을 우리는 비용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러면 뭐 수익이 얼마다,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회계에서는 수익과 이익은 달리 표현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 수익은 벌어들인 전체를 말하고, 그 비용을 뺀걸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그게 뭐가 되죠?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익에서 요 비용, 요 비용을 뺀 거, 요걸 우리는 순수한 이익이다 이랍니다. 이익이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재산 상태라 하는 거는 자산과 부채의 자본의 상태를 말하고, 그죠? 손익 계산이라 하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그죠? 요거 알아보는 것이 회계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할게. 예. 요겁니다, 요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그죠? 회계 원리가 요거다.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뭐 자산이 뭔지, 그죠? 우리 방금 제가 뭐 자산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산과 저기 나와 있는 부채, 그죠? 자본, 네? 또 수익, 그리고 비용, 요 이익 모두 요 6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요 자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 자산 하면은 요거는 재산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작대는 꺼버리세요. 재산.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자산이다. 자산. 알겠죠? 그 부채라는 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말하죠, 그죠? 즉 말해서 갚아야 할 의무. 그래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요걸 뺀걸 우리는 자본이라 이랍니다. 자본. 네. 아시겠죠, 그죠? 그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자산이다, 그죠? 요 부채 갚아야 할 빚이죠, 그죠? 요거 뺀걸 우리는 자본이다. 그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 대표적인 뭐가 있냐? 현금, 우리 뭐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찰, 그죠? 현금 있을 거고, 또
은행 뭐 예금 그죠? 또 주식 이런 거. 그죠? 예. 또 우리가 팔기 위한 어떤 상품 예. 그리고 이런 건물 등등 이런 거. 이 기업의 소유 재산 알겠죠? 현금, 예금, 뭐 주식, 상품, 건물이다. 그죠?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는 돈 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대여금이라 합니다. 대여금. 돈 빌려줬다.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또 물건을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죠? 받을 권리. 예. 돈을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거. 응? 어음을 하나 받았다. 받으름.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겠죠.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받을 권리다 이랍니다. 받을 권리 이걸 자산. 예. 그럼 부채라는 거는 요게 권리의 반대다 그죠? 의무. 요거 대여금의 반대는 뭘까요? 빌려주고 빌려오면 뭐라 하죠? 차입금. 그렇죠. 차입금이랍니다. 빌려온 거 차입금. 요거 반대는 뭘까요? 외상으로 팔았다. 반대는 외상으로 사왔다 이거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 부채. 미수금 반대는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부채잖아. 그죠? 미지급금. 부채랍니다. 받으름의 반대는 내가 어음을 하나 발행했다. 그죠? 지급음. 요런 게 부채계죠. 이게 부채다. 그죠? 부채. 그럼 이제 이런 자산 합계에서 이런 부채를 뺀 걸 우리는 자본이다. 알겠죠? 자본. 요건 이해되죠? 그죠? 그 자산 규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받을 권리, 요거는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예, 타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죠? 요거 반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요거는 부채. 요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요거 자본이라 이랍니다. 자본.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본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방금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수익 비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보세요. 물건 우리가 사왔다. 100원에 사왔다가 요 물건을 내가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 이익이 얼마 생겼죠? 50원. 그죠? 우리가 수익이라면은 벌어들인 돈에 요 수익 계정의 대표가 바로 이겁니다. 매출 계정. 물건 팔았는 거. 그래서 매출 요게 수익의 대표 계정이고 요 팔기 위한 요 원가, 요 매입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요 매출 원가 계정 요거는 비용의 대표. 그죠? 그러면 상품을 팔았다.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돈을 만약에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이런 거. 임대료 집세를 내가 받았다. 임대료 등등 이런 게 수익 계정이고 비용 계정은 매출원가 물건 사와서 팔았다. 그죠? 비용. 그리고 또 비용이고 만약 집세를 지급했다. 임차료 직원들 월급 급여 또 뭐 광고료 보관료, 잡비 등등 이런 게 비용 계정이고 예. 그럼 요 수익 계정에서 비용 계정을 뺀 거 차감한 요거 잔해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뺐다 요게 뭐가 되죠? 이익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이익이다. 그럼 요런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해하셨죠? 그죠? 수익, 비용, 이익도 알겠죠? 요 계정들 그러면 자산 다시 보세요. 자산은 현금, 예금 이런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죠? 요거 반대. 요거는 부채다. 그죠? 부채. 수익이라는 거는 물건 팔았다. 그죠? 매출. 이자 받았다. 이런 걸 수익 계정이라 합니다. 수익 계정이고 요런 계정은 비용 계정. 알겠죠? 비용 계정. 그럼 수익 합계에서 비용 합계를 뺀 걸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예, 요 과정.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죠? 기업의 우리 재무 상태를 나타내, 요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손익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 보세요. 이래합니다. 우리 이제, 교재 구성이 하나하나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자산에 가면 이거 현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그죠? 현금, 예금, 요 주식에 대한 거, 상품, 건물. 그 다음에 요 계정들, 자산에 대한 요 계정들, 요거, 요거, 요 하나하나 알아보고. 내용. 예.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부채 계정들, 요거 알아보고. 끝나고 나면 자본. 그러고 나면 이제 수익 계정 있죠, 그죠? 요거, 요거 하고. 그러고 나면 비용 계정들, 요거 이해하고 나면은 딱 회계 원리가 끝나버립니다. 요게 답니다, 회계 원리가. 과정이. 예, 아시겠죠? 회계원리 전 과정이 이겁니다. 예. 요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회계원리가. 내용 간단하죠? 그죠?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원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그죠? 요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한 거, 요거 하나씩 알아보는 거죠. 장부 기장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면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에 기장을 합니다. 그죠?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모든 어떤 거래가 발생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요 장부 기장을 가지고 이제 연말에 12월 말이 되면은 이제 집계표, 집계를 내잖아. 집계. 그죠? 요 집계를 합니다. 집계. 요런 과정이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요 장부마다 기장했던 것을 전부 합계 모아줘. 그죠? 연말 되면 집계. 그래서 요 집계표가 바로 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 보고서. 예. 그래서 결산 보고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걸 뭐라 하느냐? 부기라 이랍니다. 부기. 부기. 예. 근데 우리는 하는 게 부기가 아니고 뭐죠? 회계 원리 공부를 합니다. 회계. 요 부기는 장부 기장 하는 거고, 우리 회계 원리도 시험은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 그죠? 오지 선답니다. 그 장부에 기장 하세요 하는 거는 시험 문제 출제를 못 합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40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문제가, 문항수가. 객관식이니까 이거 장부 기장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는 공부 안 합니다.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객관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래 와서 보세요. 이래 해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다 끝나잖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묶어서 제가 방금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 상태라 그랬잖아. 그죠? 요걸 앞에 따면 뭐라 하죠? 재무. 재무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재산. 재산. 재산 말 재산 알겠죠? 재산과 관련된 업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이걸 묶어서 재무회계. 무슨 회계라고 그랬죠? 재무회계. 다 같이 무슨 회계? 재무회계. 재무회계다 이랍니다. 알겠죠? 재무회계. 그러니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걸 묶어서 우리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표현할 때. 그런데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요거 위주로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에다가 또 요게 더 추가됩니다. 원가 회계. 원가 회계를 하는 거는 요런 이제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 요런 분필 지우개를 만들면은 요 분필 지우개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 원가. 원가 들어간 거는 재료비, 그죠? 노무비, 경비. 그걸 집계하는 게 되죠. 그걸 이제 원가 회계.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모두 그죠? 100% 잡으면 요게 재무회계에서 시험이 80%가 출제되고, 요 원가 쪽에서 20%가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전부 문항수가 40문제입니다. 그 40문제 중에서 80%니까 여기에서 32문제 나오겠죠. 그죠? 요게 20%니까 8문제. 그래서 모두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 요 부분에서 80%.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원가 계산하는 거는 따로 이제 따로 합니다. 별도로. 요런 걸 만들었을 때 요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얼마인지 이제 집계해 보는 거. 그게 원가 해결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하는 거.
우리가 책상을 만들어서 요 원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보는 거. 예. 그게 원가 해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걸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구분해서 여기에서 80%가 출제되고 여기에서 20%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 다들 기본적인 사항을 아시죠? 그죠? 1차 과목이 민법이 있고 지금 오늘 이제 회계원리 그리고 이제 시설개론 있죠? 그죠? 요게 1차. 2차는 이제 그 관계 법규하고 이제 실무하고 요 두 과목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요 민법 회계 시설에서 만약에 민법에서 100점, 회계에서 100점 먹었는데 요 시설에서 만약에 39점 먹으면 이거는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40점 이상 돼야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40점 이상 되고 요게 만약에 60점 보고 60점 되면 이건 합격이잖아. 그죠? 요거는 총합계가 180점이고 이거는 239점이지만은 요거는 불합격이면 40점 안 되면 안 되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되면 안 됩니다. 40점 이상 되면서 평균 60점 되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시설에서 만약에 내가 그죠? 40점 나왔다. 그럼 만약에 회계에서만 80점 나왔다. 그럼 요 합격이잖아. 그죠? 평균 60점 되면 되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 60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무에서 50점이다. 법규에서 70점 받았다. 그럼 60점 되잖아. 그죠? 합격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1차, 2차 구분돼가지고 요게 금년에 7월 달에 시험이 있어. 요게 이제 다음 달 10월 달, 10월 15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우리가 1차 따로, 2차 따로 이제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회계가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계 원리가 우선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출제됩니다. 객관식입니다. 모두 오지선다형. 그래서 이 부분 한 제가 뭐 강의 한 뭐 한 10분 했습니까? 감사피죠, 그죠? 회계 원리가 뭐라 하는 거 그죠? 어떤 거다 하는 거, 뭐를 공부할 건지 요겁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앞으로 이제 현금에 대해서 뭘 해볼 건지 이제 이런 이제 우리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결국 현금하고 이런 예금이나 주식 이런 계정들에 대한 거 이해, 이런 계정들 알겠죠? 요래서 자산 부분 부채 수입 비용 하고 나면 딱 회계원리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 따로 원가 회계는 따로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요래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흐름을.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죠? 만약에 내가 자산을 영업을 하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 1억 중에는 빌려온 돈이 3천만 원이고, 요게 내 돈입니다. 그죠? 요 자본이 순수한 내 돈을 말합니다. 자기 자본. 근데 요걸 우리는 타인 자본이라 하기도 합니다. 부채를 타인 자본. 요거는 자기 자본. 이 내 돈이잖아, 내 돈. 그 내 돈이고 요거는 타인 돈입니다. 빌려온 돈. 이걸 묶은 게 자산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연말에 와서 이 자산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니까 2억이 돼 있더라. 이런 계정들을 이제 합계해 봐야 되잖아. 그죠? 현금 이게 얼마인지 합계를 해 보니까 2억이 돼 있더라. 그죠? 그런데 부채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부채가 9천만 원이더라. 그죠? 부채가 9천만 원이고, 그럼 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1억 1천만 원이잖아.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예? 이익이 얼마 생겼죠? 4천만 원 맞죠? 그죠? 자산이 1억이 늘어났지만은 빚이 6천만 원 늘어났잖아. 그죠? 그럼 자산은 1억이 늘어났지만은 빚이 6천만 원 늘어났으니까 그걸 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자본이 얼마 늘어났죠? 내 돈이 4천만 늘어났잖아. 그죠? 요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 자본을 우리는 1월 1일이니까 기초 자본이라 일합니다. 12월 말을 우리는 기말 자본이라 하고, 그럼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걸 우리는 이익이라 일합니다. 이익. 아시겠죠? 이익이고. 그럼 요 원리에서 보면은
그럼 요런 이제 변동이 생겼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 1억, 부채 3천, 자본 7천 가지고 1년 동안에 그 총 들어온 돈 알아봤죠. 수익 총액 요걸 알아보니까 얼마냐? 수익 합계가 보니까 이게 1억 3천만이더라. 들어온 돈이. 그런데 지출한 돈이 있죠. 비용. 요 비용이 만약에 9천만이더라.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 남았습니까? 1억 3천만 원 빼버리면 얼마죠? 4천만 원이잖아. 그죠? 4천만 원. 예.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4천만 원이죠. 요 기말 자본에서 기존을 뺀 게 4천만 원이죠.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이게 이 수익에서 비용 뺀 요 이익하고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뺀 요 이익하고는 항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모두 이제 복식이라 하는 겁니다. 복식. 이 복식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게 항상 일치가 됩니다. 보세요. 예, 왜 일치가 돼야 되나 이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자산은 1억이고 빌려온 돈이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자본이 7천만 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 3천만 원 벌어들였습니다. 그럼 내 돈이 그만 늘어나죠. 그러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더하면 얼마가 되죠? 2억 되잖아.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그럼 요 9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요 빼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면 2억이잖아. 그죠? 2억에서 9천만 원 빼면 얼마죠? 다시. 요 7천만 원인데 수익이 생겼으니까 자본이 내 돈이 늘어났잖아. 그죠? 그럼 7천만 원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죠? 2억이죠. 2억인데 요 비용 9천만 원 나갔잖아. 빼면 얼마죠? 1억 1천. 1억 1천이잖아. 이래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냥 항상 일치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요걸 나타낸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요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 이라고. 요걸 뭐라느냐?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결산보고서. 아셨죠? 그 결산보고서의 대표가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알겠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기초입니다. 그죠? 여기 기초에 만약에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죠? 기초의 부채가 예를 들어서 40원이다. 그럼 기초의 자본은 얼마가 되겠죠? 60원 되죠. 그죠? 60원 되고. 그럼 12월 31일에 이때 이제 기말 되죠. 그죠? 기말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요게 170이다. 170이고, 기말의 부채가 만약에 90이다. 그죠? 그러면은 기말의 자본이 얼마가 되죠? 80이죠. 그죠? 80. 그럼 이익이 얼마죠? 20. 요거 차이가 이익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만약에, 예, 요게 만약에 70이다. 70이고, 비용 합계가 만약에 50이다. 그죠?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죠? 20이죠. 요 수익에서 비용 뺀 요 차이 20원 하고 요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를 뺀 요 차이 20원이죠. 요게 항상 같아집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이 자료만 주어지고 요거 기초 부채 구해 보세요. 요거는 안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럼 이제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그죠? 부채. 여기서 이제 식이 뭐가 되죠? 자산, 그죠?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이죠. 그럼 또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이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익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거 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요걸 모르면 못 구하잖아. 그죠? 일단 잠깐 보류하고 요거는 구할 수가 있죠. 구하면 얼마죠? 20. 알 수 있잖아. 그죠? 또 요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빼면 얼마죠?
80.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있잖아. 그죠? 요 이익 구하는 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도 이익이 되고 또 하나 있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도 이익이라 그랬잖아. 그죠? 80원에서 얼마를 빼면은 20원 나오죠? 60. 그렇죠. 요게 60 알겠죠? 그죠? 요게 60원이면 요거 알 수 있잖아. 40. 답. 그죠? 이렇게. 요런 문제. 요거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더하고 빼는데 우리 이제 회계 원리는 시험에 계산 문제하고 요 이론 문제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하고 이 계산 문제가 평균 한 60%, 요게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건 40 문제니까 그럼 40 문제면 계산이 60%면 몇 문제죠? 24문제 되겠죠. 그죠? 한 20, 약이면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24문제. 요거 16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요렇게. 예. 그럼 이 계산 문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회계원리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던 왜 수학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겁니다. 전부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간혹 가다가 곱하고 나누기 나옵니다. 주로 이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예. 알겠죠? 이런 거 계산입니다. 이런 계산. 근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100은 요래 안 나오겠죠. 뭐, 100만 원 이래 나옵니다. 100만 원, 뭐, 70만 원, 50만 원, 요렇게 숫자가. 그런데 우리는 요 더하고 빼고 할 때 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사용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기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계산기를 하면 되니까 요게 계산 문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하고 빼는 게 위주입니다. 거의 7, 80% 이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계산이.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곱하고 나누기 나오고. 주로 이건데 뭐. 알겠죠?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전혀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계산 문제가. 우리 계산 문제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계 원리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아, 이런 거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걸 재무 상태표라 이랍니다. 요거는 재무 상태표. 요것도 요거는 손익 계산서 되죠. 그죠? 그럼 요거 손익 계산서고 요게 재무 상태표가 되죠. 그죠? 그럼 요 재무 상태표 요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요게 다음에 뭐가 되죠? 기초가 돼 버리잖아. 그죠? 기초. 그렇겠죠. 그죠? 요게 내년 1월 1일 날 요겁니다. 1월 1일 날. 계속 넘어가잖아. 그죠? 다음에 기초 자산 부채 자본 요기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영업을 하면 또 수익이 생기면은 요 자본이 증가될 거고 비용이 생기면 여기 감소가 되죠. 그죠? 또 기말 자본.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 원리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 과정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 구하는 거다. 아시죠? 그럼 이제 방금 제가 재무 상태표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우리 약식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예. 요래서 예. 재무 상태표 이건 이제 손익 계산서. 그래서 요 재무 상태표 여기는 왼쪽을 우리는 앞으로 차변이라 할 겁니다. 차변 회계 원리에서는 차변 이렇게 표현한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합니다. 여기다 부채 자본은 대변에 이래 적어주고 손익 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을 적어주고 대변에 이래 수익을 이래 적어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재무 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손익 계산서에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알겠죠? 요래 표시하고 여러분들 왜 이거 들어봤죠? 그죠? 대차 대조표는 말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예. 요거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예. 대차 대조표와 재무 상태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하던 게 이제 뭐였나 이라면은 기업회계 기준.
기준으로 했는데 모든 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장부 작성했는데 이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요게 도입이 됐죠. 그죠? 요게 이제 2011년부터. 근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거는 상장법인 있죠. 우리가 이제 법인은 크게 이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는데 이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비상장법인은 이걸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업의 기준 이건 이제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을 해도 되고 상장법인은 국제 기준 해야 되고 비상장인 경우는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그죠? 그 아파트는 이거 위주로 합니다. 전부 기업의 기준입니다. 그 기업의 기준하고 요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요런 게 바로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래 표시합니다. 대차대조표를 하고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래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큰 차이점은 없으니까 회계학에 가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우리 이제 요거는 벌써 이제 요 국제 기준에 따라 교재가 전부 고에 전부 다 예, 다 고 맞도록 해놨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전 세계 한 150개국 나라들이 똑같이 이제 똑같이 처리합니다. 모든 장부 작성을 갖다가.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하던 거고 전 세계 150개 나라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요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혹시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IFRS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기준 약자인데, 우리 앞에다 뭐 K를 하면 얘는 코리아 이라고. IFRS. 혹시 뭐 이런 나오면, 아, 이게 국제 기준이구나. 이러면 알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시험은 이걸로 합니다. 시험은. 알겠죠? 예. 모든 시험은 국제 기준, 뭐 공무원 시험이든 주택관리사 시험이든 감정평가사 시험이든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회계학에 들어가는 시험 문제는 전부 이거 기준입니다. 예. 이 기준이니까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아, 이 말이 나오거든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상장법인이 하는 거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잠깐 책 한번 볼까요? 49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장.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42장부터 들어갑니다. 예, 앞부분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2장에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회계 순환 과정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기까지의 이제 정 과정이죠. 예,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이겁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은 요 거래를 가지고 장부에 기장을 하게 됩니다. 장부에 기장하고 요 장부에 기장한 요 결과치를 가지고 연말에 와서 집계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집계표. 요게 결산 보고서입니다.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요 집계를 한 요 집계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표가. 예. 요걸 우리는 결산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결산 보고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재무제표를 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 요 과정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는 상품을 샀다. 뭐 돈을 빌려왔다 이런 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우리는 장부에 기장을 합니다.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예. 요 장부 기장에 따라서 마지막 과정이 바로 뭐냐? 요게 이제 집계한다. 그죠? 집계. 결산 보고서 작성.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장을 하고 요거 결산 보고한다 그죠? 예, 보고 작성하고 나면 요게 이제 다 끝나버리죠 그죠? 그 결산 보고 작성하고 이제 세금 납부함으로써 그의 모든 연말 전산이 끝나버립니다. 요 과정을 말하면 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눠주면은 좀 세분하면은 그죠? 다시 보면은 거래가 발생하면 요 거래를
장부에 우리가 기장을 하기 전에 먼저 요 붕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요 붕괴를 해서 장부에 기장하는데 요 장부를 우리는 붕괴장이라 이랍니다. 붕괴장이라 하고 요 붕괴장을 보고 다시 이제 원장에 옮겨주죠. 요걸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다. 그리고 이제 집계표, 요 원장을 집계하는 표를 우리는 시산표라 하고,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붕괴를 보고 이제 붕괴장에 기장하고, 그걸 이제 원장에 전기하고,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요거 작성하고, 그 이제 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요게 이제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얼마, 금년에 이익이 얼마 발생해서 요게 대한 세금, 요게 이제 우리가 내는 이제 기업에서는 법인세, 요걸 납부함으로써 그의 모든 이제 연말정산이 다 끝나버립니다. 세금 내면은 요 과정을 말한다. 그죠? 거래가 발생되면은 붕괴를 하고 요 붕괴에서 이제 원장을 작성한다. 그죠? 거래. 붕괴장. 여기에서 원장 작성하고 그 마지막으로 시산표 작성하고 그죠?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요 붕괴장과 총계정, 요두개요 장부를 우리는 장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부다. 요걸 주요부라 이랍니다. 요걸 이제 보조하는 장부, 그죠? 요 붕괴장을 보조하는 장부, 요 붕괴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요걸 이제 보조부라 이라죠. 요거 보조부다. 보조부라 하고. 보조부를 다시 구분해서 이제 이걸 요 붕괴장을 보조하는 우리가 보조기입장, 요거는 이제 보조원장이다. 여기에 이제 여러 장부들이 많죠, 그죠? 뭐 현금 출납장, 예금 출납장, 뭐 소현금 출납장, 받으름 기입장, 직업금 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이런 장부들 있고, 여기는 뭐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뭐 주주 원장, 적수무 원장 등등 이런 장부, 이런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예, 이런 장부, 이런 장부에 기장하는 것을 우리는 부기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에 기장한다, 요걸 줄여서 우리가 부기다, 부기, 예, 부기라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좀 낯선 말이 나왔잖아. 그죠? 붕괴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예, 붕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생기잖아. 그죠? 만약에 1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사왔다. 그죠?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걸 우리는 거래라 이랍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했죠, 그죠? 상품을 사고 현금을 지급했다. 요 거래를 보고 요걸 이제 장부에 기장해야 되잖아, 그죠? 장부에 기장하는데 장부에 기장하기 전에 그앞 단계로서 요 거래를 우리는 붕괴를 하게 됩니다. 붕괴, 붕괴, 붕괴를 보고 요게 기, 요게 장부이랍니다. 그래 항상 거래가 생기면 요 거래를 바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아니고. 붕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요 붕괴를 보고 장부에 기장합니다. 아셨죠? 붕괴. 그럼 붕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는 요 붕괴는 딱 정해놨습니다. 붕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해서 예, 자산이 증가하면은 차변에 기장하자. 딱 정해놨죠, 그죠? 예.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에 기장한다. 부채가 증가하면은 대변에 기장하고, 그 부채가 감소하면은 차변에 기장하고. 마찬가지 자본 감소도 차변이고, 자본 증가는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이렇게.
요게 붕괴, 우리가 거래의 8요소 모두 8개잖아. 그죠? 8개. 여기.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모두 8개죠.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요걸. 요거는 거래의 8요소다. 또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붕괴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붕괴법칙. 거래 8요소 또는 붕괴법칙이라 한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다 같이.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자산은 증가가 차변인데, 그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반대죠.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입니다. 그죠? 예. 자, 차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개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요게 붕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걸 한번 붕괴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상품을 매입해서 상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그죠? 자산. 자산 맞죠? 그죠? 자산을 매입해서 자산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증가잖아. 그죠? 증가. 자산의 증가, 이건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 현금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죠? 요거는 자산 상품은 자산 증가, 현금은 자산 감소잖아. 그죠? 자산 증가는 어느 변에? 차변. 차변이잖아. 차변에 요래 적어줍니다. 상품 100원. 이렇게. 왼쪽에. 왼쪽을 차변이라 합니다. 그럼 자산 감소는 어느 변에? 대변에. 그죠? 요렇게. 현금 100원. 이렇게. 이걸 붕괴라 합니다. 붕괴. 예. 아시겠죠? 붕괴. 예. 뭐 상품을 매입했다. 매입하면 상품은 자산의 증가, 현금은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그죠? 예. 요래한 거 붕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보고 장부에 기장합니다. 이 거래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요 거래가 요게 붕괴 형태로 남습니다. 요게 장부에. 요걸 뭐라 하느냐? 붕괴장이라 이랍니다. 붕괴장. 그 붕괴를 기입한 장부를 우리가 붕괴장이라 이랍니다. 요거. 붕괴장. 아시겠죠? 예. 그 붕괴를 나타낸 장부를 뭐라 한다? 붕괴장. 거래가 발생하면 요 거래가 요 장부에 요래 표시됩니다. 이거는 표시 안 되고, 이건 없어져 버리고, 요게 요렇게 표시되죠. 그 요걸 붕괴라 한다. 붕괴를 보고 장부에 기장합니다. 알겠죠? 장부, 이 장부 기장은 이제 따로 이제 있다, 따로 할 거고. 일단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금은 외상하다 이래. 외상. 외상하면 여기에 뭐가 될까요? 외상 매입금. 그건 부채가 증가된 거잖아. 외상 사왔으니까. 그죠? 그 부채 증가 대비이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지급어음. 지급어음.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알겠죠? 만약에 또 그 1이 내죠. 그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반액은 외상하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현금 50원, 외상 매입금 50원. 본게는 알겠죠? 그죠? 예. 요 붕괴, 자,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1월 2일 날, 이번에는, 그죠? 이런 붕괴. 외상 매입금 50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요걸 붕괴하세요. 합니다. 붕괴.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이 나왔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왔죠. 그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 맞죠. 그죠? 부채가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아줬으니까 부채가 감소.
현금은 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렇죠. 그럼 부채 감소는 어느 변에 적죠? 자변 50원. 자산 감소는 대변 이렇게 50원. 이런 이제 붕괴할 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쉽잖아, 그죠? 그 현금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붕괴할 때는 아 현금이 나갔거나 적고 나면은 항상 이제 적으면 되니까 반대편에 붕괴하는 요령입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해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1월 3일날 이번에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120원에 팔았는데 이 상품의 원가가 얼마냐? 원가는 90원짜리입니다. 12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요거 분기 한번 해볼까요? 원가 90원짜리 상품을 현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은 나갔죠? 감소. 현금은 들어왔죠? 증가. 그죠? 그러면 현금은 어느 변에 들어왔습니까? 자변.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원. 상품 나갔죠? 상품 얼마짜리 나갔죠? 예? 돈은 현금 120원 들어왔고 상품 얼마짜리 나갔죠? 90원. 그죠? 90원입니다. 그런데 원가 9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잖아. 그죠? 그 얼마 이익이 생겼죠? 30원 이익이 생겼잖아. 그걸 무슨 발생? 수익의 발생이랍니다. 예. 그럼 30원 이익이 생겼잖아. 그죠? 요게 30원, 아, 요게 이익이다. 이익이 생겼다. 요거는 상품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 이랍니다. 상품 매출이. 이렇게. 요걸 붕괴했다. 이랍니다. 붕괴. 자, 하나 더 볼게 보세요. 1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그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7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 외상값 현금 받은 겁니다. 그죠?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과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왔죠? 그죠?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되죠? 요 계정은? 외상 매출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 그죠?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요 권리가 소멸됐죠. 받아버렸으니까. 그렇죠? 받을 권리는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 대신에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어느 변에? 자변. 무슨 돈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70원이랍니다. 이제 붕괴할 때 요령은 현금 계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은 들어오면 자변, 나갔다 하면 무조건 대변. 상품은 매입하면 자변이고 팔면 대변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죠? 붕괴는 모든 계정에 자변 계정이 있으면 대변도 있고 자변이 있으면 대변에 있고 차변에 있어마 대변에 있고 차변 대변이 있잖아. 그죠? 계정이 양쪽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 이랍니다. 모든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이라 하고 요 금액이 전부 똑같죠. 그죠? 요거 70원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느냐? 차변 대변 금액이 같다. 요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대차 평균의 원리. 요거 뭐라 했죠? 거래의 이중성이랍니다. 요걸 붕괴라 하는 겁니다. 붕괴. 예. 그 붕괴 원리 알겠죠? 그죠? 요거 한번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요거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예. 붕괴하는 거. 예. 기본적인 사항, 너무 뭐 복잡한 건 안 해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 붕괴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차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요것만 알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분개. 그죠?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럼 하나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예. 딱 두 문제만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상품 5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30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하다. 이런 분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급은 100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 지급하다. 이 거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시도 실제 발생되는 거래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저 거래 8요소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죠? 예. 그러면은, 예, 요런 거래하고 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는 보험료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 분개 한번 해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 3개 정도만. 요거는 상품 50원 매입하고 30원을 현금 지급하고 잔액 외상했다. 요거는 지급은 1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는 보험료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예, 분개하세요. 1번 분개 어떻게 하면 되죠?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은 어느 배 매입했으니까 상품 자산이 뭐가 됐죠? 증가. 어느 배이죠? 차변. 얼마가 되죠? 50. 하고 30은 현금 나갔죠? 대변은 뭐가 되죠? 현금 30. 그죠? 나머지는 뭐 하다 그랬습니까? 외상. 그럼 20원은 뭐가 될까요? 외상 사왔잖아. 외상 매입금 해야지. 매입금. 그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팔아서 되는 외상 매출금이고. 요거는 뭐가 되죠? 지급범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갚아줬다. 지급범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죠? 그럼 현금, 이걸 이제 지급범을 먼저 보면은 하기 좀 어렵잖아. 요걸 먼저 보세요. 현금. 현금이 나갔죠? 현금 나가면 어느 변에? 대변. 자산 감소니까. 현금 100원 왜 나갔죠? 지급범. 반대면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급범 100원 이런 식으로. 부채 감소잖아. 그죠? 부채 감소. 이거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보험료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 비용은 무조건 어느 변이죠? 자변. 요건 현금 나갔죠? 자산의 감소. 현금은 대변에 30원. 보험료는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에 보험료 30원. 이걸 우리가 붕괴라 이랍니다. 붕괴. 이래죠. 그죠? 예, 붕괴.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